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헨케이 시리즈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 고전 트랜스포머 중 하나를 이제 리뷰할까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유니버스 라인업, 클래식 라인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같은 모델이지만 헨케이라는 별도의 라인업을 만들어서 이 한층 더 도색이라던가 다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된 이 모습의 제품을 이제 이렇게 라인업으로 진행했는데요. 그중 정말 시대가 지나도 아직까지 명품이라 칭송받는 제품 중 하나인 이 트랜스포머 헨케이 시리즈, 그중 이 옵티머스 프라임을 오늘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헨케이 옵티머스의 로봇 모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이렇게 그냥 보더라도 이거 굉장히 뭔가 세련되면서 살짝 그 G1의 오마주가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실제로 2006년에 발매된 그런 제품인데 미국 버전, 클래식 버전은 2006년,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헨케이 라인업이라고 해서 도색을 조금 더 G1 스타일 옵티머스에 가깝도록, 그리고 약간 이제 코팅이 들어간 그런 도색이 추가된 그런 이제 초호화 버전으로 이제 재판매된 그런 버전으로 나와줬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형도 조형이지만 이 타카라제가 훨씬 더 뭐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프리미엄이 붙은 이제 제품도 타카라 제품입니다. 어쨌든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뭐 일단 등짐이라던가 기타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큼지막하게 들어간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벌써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18년 정도 됐거든요. 오늘 리뷰 기준으로는 18년인데 이제 2년 후에는 20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세월을 진짜 뛰어넘는 명품 조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조형 자체가 처음에 나올 때는 조금 이제 이 형태만 봤을 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고도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G1 스타일 옵티머스를 리파인한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이제 보이저급 사이즈로 나와준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전체적인 몰딩이라던가 조형 그리고 도색 부분이 요즘 나오는 다른 제품들보다 어느 면선 좀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샤프하죠. 이게 실제로 약간 2006년,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6년에 발매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이제 예전 이제 클래식 버전들을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맞춰서 좀 리파인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제 2005년이면은 건담 시드도 나왔었고, 그리고 가면라이더도 이제 헤이세이 라이더의 시작을 알린 이 쿠우가도 그때 나왔었고, 여러모로 아기토가 먼저는 쿠가가 먼저였을 겁니다. 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좀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스포머도 이쪽 이 시장에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성공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형이 워낙에 성공을 잘 이제 많이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영화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좀 많이 버프를 받은 그런 완구 시리즈인데, 덕분에 퀄리티 하나는 진짜 예술입니다. 일단 이 포징이 조금 이게 이렇게 두면은 좀 살짝 오묘하죠.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시대가 좀 지난 제품이다 보니까 각각의 관절 라쳇이 조금 이제 범위가 좀 좁은, 정말 완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한 클릭 정도만 이렇게 뒤로 빼주고, 그리고 살짝 다리를 돌려준 다음에, 그리고 얼굴을 살짝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은 약간 배사장 포즈가 되면서 좀 더 샤프하고 뭔가 멋들어진 형태의 프로포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탠딩을 해서 이제 세워놓는 편인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아주 포스가 넘칩니다. 진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옵티머스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무기가 있는데, 자, 하나는 이런 형태의 뭔가 머신건 같은 캐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온 캐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온 블래스터는 아니고, 자, 그리고 이쪽에 조금 더 이온 블래스터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이 비클 모드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 헨케이 옵티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깨달은,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그런 아주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이제 건프라를 이제 위주로
좀 이렇게 조립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건덕후로서 조금 이제 더 도색도 하고 조립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건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루즈가 굉장히 많이 남죠. 뭐 빔샤벨 파츠라든가 빔라이프 그리고 전용 손 파츠까지 굉장히 많이 남게 돼서 여러모로 이제 이제 부품을 좀 처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처음에 이 제품을 한번 딱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연찮게.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가 변신도 변신이지만 모든 무장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총 자체가 살짝 지금 저 펍선을 보면은 이제 변신이 되는 것 같죠. 네, 실제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클 모드일 때 이 하나의 부속품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모든 루즈를 하나에 다 우겨넣는 그런 느낌의 이제 제품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확실히 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제품의 이제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억지로 끼워놓거나 그냥 비클만 만들어 놓고 옆에 마운트를 시켜서 이제 그 하드포인트에 꽂아넣는 그런 형태가 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헨케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츠가 전부 이 비클 모드에 연관되어 있는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려한 형태의 이 크롬 도색까지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이 클래식 버전으로 나온 이 하스브로제의 옵티머스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하스브로제는 이렇게 그 옵티머스긴 하지만 몇몇 도색이 조금 완구 형태로 조금 더 이제 좀 유치하게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노는 용도는 해스브로 그리고 소장용으로는 이 타카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로봇 모드가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고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몰딩도 깔끔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밀레니엄 시대에 걸맞는 그런 리파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때는 호불호는 갈렸지만 진짜 이제 발매된 제품을 실제로 보고 사람들이 야 이게 바로 이제 현세대의 옵티머스지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 제품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의 비클이 나와줬고요. 아 비클이 아니죠. 로봇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로봇 형태를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로 한번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폼. 자 먼저 이 옵티머스의 양쪽에 무장 이 무장이 있었죠. 자 이 무장을 잠깐 이렇게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분리시켜 주고 자 이 무장을 잠깐 옆에다 떼두는 게 아니라 자 요거를 자체를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일단은 앞부분을 이렇게 잡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자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접어 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의 뭔가 방패 같으면서도 무언가 지붕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것도 옆에다 잠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요 파츠 자 아까 머신건이었죠.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시고 안쪽에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배기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파츠를 먼저 이제 변신을 시켰고요. 자 다음은 옵티머스의 차례. 자 옵티머스의 변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일단은 이 양쪽의 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차량의 옆부분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들어올려주고 자 이렇게 펼쳐주도록 합니다. 일단 팔을 옆으로 돌려주시고 이렇게 펼쳐주면은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참고로 이쪽이 클리어 파츠이기 때문에 이 파손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쪽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창문이 양쪽이 다 열렸죠. 자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보면은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츠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먼저 열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깐 자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이 허리 부분 여기가 이제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양팔을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배사장 포즈가 되죠. 자 뚱땡이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뒤로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자 머리를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자 이 경첩 이 경첩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그리고 이 조인트가 위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앞부분에 있는 이 파츠 자 이 파츠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 경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반짝반짝이는 크롬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양쪽에 팔을 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 판넬 부분이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서 여기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옆에서 보면은 지금 옆쪽이 이렇게 걸리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옆으로 틀어지게 되죠. 아, 그 전에 주먹을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완전히 이렇게 접어주시고 완전히 옆쪽으로 밀착을 시켜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인트에 맞춰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여기도 이렇게 팔을 돌려주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 쭉 펼쳐주시고 그리고 이 앞부분을 내려서 자, 여기를 자 이렇게 내리면서 옆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이쪽에 맞춰가지고 여기 이 조인트하고 이 조인트에 맞춰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깔끔한 아이고 손이 네 나왔네요.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의 차량의 앞부분이 지금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려준 다음에 다리를 정리해주면 되는데 다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발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을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이 무릎에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자 차량의 전체적인 모습이 완성이 됐는데 뭐가 빠졌죠? 바로 아까 빼놨던 이 두 개의 무기 파츠. 자 무기 파츠를 자, 한쪽 이 부분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덮어주도록 합니다. 살짝 파츠 포밍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뒷부분에 여기 이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따로따로 그 나눠져 있는 요 구멍 요 조인트 이쪽에 맞춰가지고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결합을 시켜주고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 이게 로봇 모드도 굉장히 깔끔했는데 이 비클 모드가 진짜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약간 이 프라이트너 트럭, 지원 스타일의 트럭과 약간 볼보 스타일의 트럭이 합친 것 같은 굉장히 오묘한 스타일의 SF 트럭인데요.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아주 깔끔한 형태의 비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트랜스포머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을 때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제 비클 모드가 어떤 게 제일 깔끔하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위쪽에 이제 상위권에 랭크된 그 모드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 밀레니엄 시대에 맞춘 그 옵티머스 프라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옵티머스의 이제 트럭 같은 이런 바퀴 여러 개의 바퀴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 크롬 맥기가 확실히 좀 핵심인데 해서브로제는 여기가 그냥 일반 회색 파츠 혹은 메탈릭 파츠 이제 메탈릭으로 도색이 된 파츠로 이제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반짝반짝한 크롬 이제 도색이 들어간 그런 형태의 파츠인데 이게 확실히 이번 헨케이 제품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헨케이 제품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기본보다 화려하고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형태로 나와줬는데 확실히 아주 색깔이 곱습니다. 자 참고로 자 보시면은 이 창문 안에 보이시나요? 심지어 이 좌석도 이렇게 몰딩으로 나와줬습니다. 빛나네요 이게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표현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앞쪽에 헤드라이트라든가 위쪽에 있는 이 경광등까지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문짝 같은 몰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이 배기구가 이런 식으로 참신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무기가 된다는 아이디어 참 누가 설계했는지 참 똑똑하네요. 자, 그리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나름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네모난 돌기가 있죠. 아무래도 나중에는 이제 이
킹케이 옵티머스 전용 트레일러를 이렇게 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트레일러는 발매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게 헨케이 시리즈, 그러니까 클래식 시리즈부터 이 제3사라고 불리는 다른 이제 인디 회사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킷이라고 불리는 그런 파츠들을 막 이렇게 판매를 했거든요. 뭐 유명한 이제 뭐 마켓 트위즈라든가 펜스 프로젝트 아니면은 뭐 TFC 그런 곳에서 막 업그레이드 킷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펜스 프로젝트에서 내놓은 그 뭐죠? 다이아 모식이었는데 다이아 커맨더. 네. 다이아 커맨더 이 트레일러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 나 있습니다. 진짜 멋진 게 하나 이렇게 나와줬었는데 그게 이 커맨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츠가 따로 나뉘어지면서 이 제품과 결합이 되는 굉장히 그 당시에 비싸기도 했고 좀 구하기도 힘들었던 업그레이드 킷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3사의 업그레이드 킷이 제대로 이제 붐을 일으킨 그런 제품 라인업이 바로 이 헨케이, 그러니까 클래식 그리고 유니버스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 3사 제품 이 트레일러를 어딘가 사놓고 좀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바퀴도 굉장히 잘 굴러가는 형태로 이 완구와 키덜트, 그러니까 이 키덜트의 피규어 액션 피규어와 완구의 그 사이를 적절히 잘 배합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와서 자 일단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자, 머리는 기본적으로 축관절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투광 기믹이 이렇게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에도 따로 이제 그 경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숙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이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은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자, 축관절 기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축관절이 있습니다. 팔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축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허리 돌아갑니다. 다만 이게 허리가 살짝 이 부분을 좀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야 조금 이제 적절히 회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긴 한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체도 무려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허리가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뭐 적절한 고관절 가동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접어두고 뒤쪽으로 빼면은 이런 느낌으로 살짝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움직입니다. 자,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네요. 그리고 무릎은 자 이렇게 90도에서 조금 더 꺾이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발목은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앞뒤로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한번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일반적인 보이저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살짝 상체가 뒤로 이제 좀 넘겨져 있는 그런 형태의 포징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똑같습니다 사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헨케이 시리즈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였습니다. 자 헨케이 시리즈 자체가 G1 스타일의 캐릭터들을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맞게 이제 리파인된 그런 디자인으로 재창조한 느낌의 제품들이었는데요. 이 다른 제품들도 이 명품 취급을 받지만 이 그중 가장 최고의 명품이라 일컬어지는 제품이 바로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이 조형의 이 현대적인 관절 포인트와 적절한 몰딩 리파인까지 들어간 이 레거시 버전이 나온다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현 시점에서 레거시 버전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은 이 헨케이 옵티머스가 뭐 장터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든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필구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